복덩이 아들 승태기를 위해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 집 복덩이 아자 아자 아자. 승태기, 승태기는 올해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7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출연하신 이유가 늦둥이인 승태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네, 저희 집에 귀염둥인데요. 제가 45세 정말 대박 힘들게 45? 네, 45세 힘들게 났어요. 저희가 이제 과수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침에 해 뜨면 나갔다가 해 지면 들어오면서 우리 승태기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잘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자랑도 우리 승태기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님이 이제 아이 낳았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늦게 낳았다, 고생했겠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랬겠죠. 이렇게 늦게 아이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정말 힘든 시기에 우연치 않게 예.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 웬일이지? 이거 이 나이에 최나? 큰일 났다. 네. 어머나.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남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이 사실을 숨겼다가 다시 얘기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한테 다시 이의 삶이 예. 올 것 지금 같다고. 네. 승태기가 첫째인가요? 아, 큰 아이 딸아이들만 있어요. 그 네. 따님들이 지금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됐길래 늦둥이가 21살 네. 또 19살 아버님이 뭐 네. 혹시 그러면 딸만 둘이잖아요. 예, 예. 혹시 뭐 아드님이 필요했거나 뭐 그런 말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셨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집안의 정성이다 보니까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음악을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뒤늦게 매니저 역할을 자처해서 밤낮으로 낮에는 행사, 밤에는 싱어 활동을 했어요. 그 한 30년 세월을 하다 보니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었고 또 저도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늦둥이 아들 승태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또 우리 옆에 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